생명공학 부는 국가 전략 산업 분야인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사용한 학부로서 바이오 소재 전공, 분자 생명공학 전공, 동물 생명공학 전공 이렇게 세 가지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전공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바이오 소재 기반 융복합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비전을 가지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소재 전공은 제주도의 식물 자원을 활용하여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의 바이오 산업 분야의 소재 개발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의 진로 분야는 바이오 분야 공무원, 공공기관, 제약 및 화장품 기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국내외 대학교의 생명공학 분야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유전체 분석, 줄기세포, 단백질 공학, 분자 육종, 전염물 분석과학 등 생명공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분자 생명학 공학 전공에서는 생명 형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분자들의 특성을 규명하고 다양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연구하며 미래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심도 있게 이어가거나 국공립연구소, 공공기관, 여러 제약회사, 생명공학회사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동물생명공학 전공에서는 가축, 반려동물, 야생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을 탐구하기 위해 첨단 과학 분야와 접목시켜 연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와 환경친화적 동물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가와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물생명공학 전공에서는 동물의 유전, 육종, 번식, 줄기세포, 동물성 식품, 동물영양학, 말산업 등 다양한 동물과학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 및 각종 행정기관의 공무원, 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 중고등학교 교육기관뿐 아니라 농축협, 사료회사, 육가공 및 식품회사, 다양한 창업 등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취업률은 72.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취업생의 40%는 공무원, 40%는 생명공학 분야 기업, 20%는 융복합 분야로 취업합니다. 재학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학생이 장학금을 수여할 정도로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전공을 대외에 소개하는 학술 전시회를 통해 전공 이해를 심화시키고 오픈랩 연구실 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공학은 현대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학문 중 하나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던 아주 작은 세계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면 더 나은 미래가 오지 않을까요? 열정으로 꿈을 이루는 곳, 제주대학교 생명공학부입니다.